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생산성은 물론 성능까지 업그레이드된 D램 신제품을 내놓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. 인공지능과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D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강은혜 기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칩 사이즈인 10나노급 8기가비트 D램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2세대 10나노급 D램은 이전 제품보다 용량은 2배 커지고 속도는 10% 빨라졌습니다. 소비 전력량은 15% 이상 절감됐습니다. 차세대 빅데이터 분석, AI 시장에 최적화된 고성능 D램 제품입니다. 주로 슈퍼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활용되는데, 이 제품이 탑재된 IT 기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. 이번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2세대 10나노급 D램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미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. 4차 산업에 맞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고성능 D램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동시에 원가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번에 미세 공정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그 결과 생산성이 30% 향상됐습니다.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웨이퍼 한 장에서 100장의 D램을 생산했다면 첨단 기술을 적용해 130장의 D램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제품 성능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고가에 팔수 있어 수익성도 좋아집니다. 덕분에 내년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.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도 크게 벌렸습니다.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차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가 또한번 기술 격차를 벌리며 세계 최강자로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.